아파트 입구에는 칠렵수가 딱 버티고 있고, 예, 육성이 탁 정문 앞에 버티고 있네요. 예, 칠렵수 옆에 정면으로 보니까 입갈나무가 있네요. 입갈나무. 입갈나무 옆에 느티나무가 있고요. 예. 이쪽에 칠렵수 옆에는 황산홍이 있죠. 단풍나무도 있네요. 저쪽에는 놀이터 옆에는 해와나무가 있고요. 벚나무도 있죠. 자, 산 밑에는 아카시아 있고, 저게 전나무는 아니고 잣나무 같네요. 소나무 밑에 잣나무. 라일락 꽃나무도 있네요. 라일락 꽃나무. 단풍나무가 좀 많죠. 여기 앞에 911동 앞에는 저게 조판나무예요. 조판나무. 나무는 좀 많이 컸네요. 조판나무 8년 되니까. 조판나무가 있고, 네크로바, 콩과식용 크로바도 있고, 네, 해양목도 있네요. 바닥에 해양목. 네. 그리고 모가나무도 있네요. 저기 아파트 옆에. 네. 나무가 한 10종류가 있네요. 네. 아파트 근처만 가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나무들이 참 많아요.